번째 세션은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인데요.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올해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기획이 되었고, 또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뭐 정책 관여자분들, 뭐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 사회가 진보 보수로 아주 뭐 이렇게 많이 갈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53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견인하는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의 하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한미동맹적 관점에서 두 분의 전문가 또 국내를 대표하는 또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서린효 박사님과 정성장 박사님은 평소에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시는 바를 많이 알리고 계셔서 흥미있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제 지금은 현직에서 명예연구인으로 계시지만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뭐 정통하신 이충근 박사님,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항상 잘 보고 계신 함영필 국방협력관을 모셔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서린효 박사님, 정성장 박사님, 20분 정도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과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도 그렇고 국방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방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핵전략이라는 보다 좀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핵전략이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라는 맥락에서 확장 억제의 발전과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짚어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 군사력 균형과 북핵에 대한 억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평가는 아주 간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장 박사님께서 더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높다는 점은 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했고, 작년 9월에 발표됐던 핵무력 정책법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의 핵전략이 상당히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임의의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사실상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핵의 억제력을 적용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의 부족한 점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핵은 그리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는 사실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이제 본토 방어에 관한 부분이죠.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명이 되면서도 미사일 방어에 관한 것은 이제 상당히 또 난해한 면이 있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강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아마 토론에서도 그러한 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대략 이 확장 억제의 전반적 측면을 논함에 있어서 북한이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2018년 이후에 19년 이후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특히 저는 북한이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도발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상당히 고강도의 재래식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그래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는 여론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의 북한 핵과 관련된 협상에서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이 협상 국면의 지속, 그것을 통한 피로감,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고강도 도발을 하고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대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 전술핵 사용 위협이라고 하는 사실상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을 상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체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국과 한미동맹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정도가 사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좀 더 상정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일정한 도서를 점거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든 후에 그것을 재탈환할 경우에는 전술핵을 사용하겠다 라는 위협을 가했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 대응할 수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는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시키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하는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것을 뭐 차기 미 행정부나 뭐 바이든 행정부의 2기로 갔을 때 2기에서 협상 국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협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군사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핵 전략과 확장 억제 전략을 좀 살펴보고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이 워싱턴 선언에서부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확장 억제 전략은 별도의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죠. 미국의 세계 핵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도해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미국의 핵 전략과 뭐 세계 핵 질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7년에 non-proliferation treaty 이후에 상임이사국 5개국 핵보유 외에는 나머지 핵보유를 불법화하는 그런 체계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그림의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 NPT를 지키려고 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를 보호함으로써 전 세계 NPT 질서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NPT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핵 보유국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조치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확장 억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조항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은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이 세계 핵 확산 질서에 근본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했고 러시아는 과거 정말 수십 년 그 NPT 체제하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핵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에서 핵 위협을 사용해서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을 또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핵 보유국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의 협력을 통해서 유지됐던 NPT 체제가 과연 유지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핵 무력의 급격한 확장, 이런 것들이 향후에 세계 핵질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이 미국을 신뢰하고 확장 억제라는 틀 내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높은 의지를 가지고 확장 억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워싱턴 선언에서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도 다소 복잡합니다만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미국이 확장 억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이고 또 지금 해준 조치가 전체 프레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치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국민의 안심을 도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핵 전략과 관련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실제 북한과 같은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수단들을, 옵션들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양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당장에 모두 하면 좋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향후에도 또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아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많은 동맹국들도 한국에게 해진 것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미국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대로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의 강화가 북한의 핵 보유 및 핵 능력 확대를 정당화해주는 또는 자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보유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존, 자국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도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된 아주 작은 변화도 국민의 여론을 또는 전문가 집단의 여론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면서 계산된 모호성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EDSCG에서 NCG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변화라고 봅니다. 한미 간의 협의체에 뉴클리어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것이 이 확장 억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핵과 관련된 공동 기획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전문가 집단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결단한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워싱턴 선언의 그 공동 선언문에 보면은 한국이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에 대해서 full confidence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한미 관계뿐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핵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핵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핵 전략을 분석한 모델이죠. 내용을 보면은 사실 북한의 핵 전략과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북한이 훨씬 더 강합니다만. 그래서 예컨대 로컬 워를 할 때는 빨간색 그 네모가 보이십니다만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에서 핵 사용 위협을 가한다라고 돼 있고 이것이 주변 지역 국가들 특히 미국이 아마 될 텐데요. 참여하는 리저널 워로 확대될 경우에 Use of non-strategic nuclear weapon against the adversary's forc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전략 핵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교리로 밝히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까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의 그러니까 non-strategic nuclear weapon 또는 tactical nuclear weapon의 보유 탄두 수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턱없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위 그 뉴클리어 쉐어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230개 정도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는 1830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는 듀얼 유즈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데요. DCA, 듀얼 케이퍼블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전투기가 가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핵탄두가 움직이는 것이나 이런 걸 상대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이 하단에 그림의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수단을 육해공의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갑자기 이제 대만 사진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이미 2014년 크림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 핵 위협을 사용하면서 크림 사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중국도 전술의 기업을 사용하면서 대만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상당히 고심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발표된 많은 연구 보고서들, 특히 대만 사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지금 대략적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부터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는 자세히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CNI라고 하는 이미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라는 그러한 이론적 개념 하에서 미국의 핵 전략을
한 단계 핵전략과 핵전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한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도회로 표현을 해본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이 과거에 사실 잘 기억하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의 뉴클리어 프리 월드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로서 추진했던 이니셔티브죠. 핵을 이 군사 질서에서 없애려고 했죠. 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재래식 열세를 만회하는 수단으로 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핵을 유연하게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핵 사용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시나리오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중국이 대만 사태 시에 미국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전술핵을 사용해서 미국의 항모 전단에 투하하겠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 역시 전술핵을 두 배 또는 세 배 정도 중국의 동일한 뭐 항모 전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상 무기 체계들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능력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핵을 사용하면 반드시 핵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두 배 정도 이상의 보복을 한다. 따라서 중국이 핵을 사용했을 때 더 큰 아픈 결과를 처하게 되고 따라서 추가적 핵 사용을 안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자제를 보여준다는 거죠. 두 배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무기체계에만 사용하면 무기체계에만 만약 항만에 사용하면 항만에만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핵을 더 이상 확대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방식의 독트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구상인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핵을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재래식 수준에서만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논의는 지금과 같이 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컨벤셔널에 집중한 방식으로 그걸 이제 non-mirrored response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와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거울로 비춰진 것과 같지 않은 다른 방식 거기서는 재래식의 첨단 재래식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도 핵을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해서 상대의 핵 사용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지금 이제 북한도 많은 전술핵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예,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도 저위력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삼축체계로 알려진 예, 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한 북한의 억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고 특히 저는 그중에 좀 오늘 이제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이 핵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부적 억제라고 하죠. 상대의 핵 사용을 사전에 저지시키거나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군사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공격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응징하는 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박인희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그 억제를 할 때 응징 억제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적 억제와 응징 억제가 있고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응징 억제는 많은 한계를 노출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력의 발전이 사실상 그동안의 거부적 억제를 우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거부적 억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억제가 무너졌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그러나 억제에서 응징과 거부적 억제는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또 거부적 억제가 강하게 작용했을 때 실제로 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핵은 단 한 발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방어가 뚫렸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를 우회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뭐 초음속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초음속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억제가 대단히 위험하다. 단 한 발만이라도 떨어지면 제형적이다. 그러나 공격이라는 것은 군사 공격이라는 것은 공격하고 나서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NCG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아까 윤병세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핵을 단 한 발이라도 쓴다면 미국의 핵 대응 보복이 정당화되면서 북한 정권이 사라진다면 한 발이 아니라 0.5발이라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징 보복이 작동하고 있는 한 사실상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테그레이션, 즉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의 확장 억제, 핵의 억제력이 한반도에 확장한, 그래서 그 한국의 컨벤셔널과 미국의 뉴클리어가 인테그레이션 되는 형태로의 공동기획의 발전,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전술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술핵 위협을 가해왔습니다만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은 2022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논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정말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면 중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략핵 보복, 전술핵 비례 보복, 대규모 재래식 보복 세 가지 안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됐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되었던 한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80-90%의 전문가들이 결국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대규모 재래식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냐. 첫째, 우크라이나 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러시아 군은 괴멸한다. 그리고 흑해함대에 있는 모든 러시아 해군을 괴멸한다. 즉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고강도의 재래식 보복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 푸틴이 핵을 쓰면 미국이 이렇게 대응하겠구나. 자, 그럼 그 이후에 에스컬레이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푸틴이 또 전술핵을 더 강한 전술핵을 쓸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입니다.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뉴클리어 쉐어링에 따라서 아마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이 비례적으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핵을 재래식 무기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핵 무기에 의해서 뒷받침된 핵 공격에 의해서 뒷받침된 전술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첨단 재래식 전력은 핵을 막을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단일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는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연평도 포격 도발이 확장된 형태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KMPR 능력을 통해서 대규모의 첨단 재래식 보복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만일 또 전술핵 위협을 했을 때, 전술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대만 사태 시에 중국의 전술핵 사용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전술핵을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또 사용한다면 전략핵 보복을 사용하는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션 레더가 형성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초기에 애초에 군사 도발조차도 북한으로서는 감히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 선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미국의 전략사령부, 한국의 연합사, 그리고 한국의 새로 만들어질 전략사령부 사이의 공동기획과 TTX 연습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군사 옵션이라는 것은 억제를 위해서 대단히 아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계 핵 전략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전술핵 위협 억제 그리고 한미 간의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테그레이션은 개념 하에 한미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핵 전략을 잘 소개해 줬고요.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그 대규모 핵 보유 국가들 간의 어떤 전략적 관계 이런 맥락도 잘 짚어줬고 글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리훈 박사에 의하면은 일종의 거부적 억제가 이제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각자가 보유한 그런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연합력을 통해서 응징적 억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성장 박사님 한 20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와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한미동맹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기존의 대미 의존적인 한미동맹 1.0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미동맹 2.0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도, 확장 억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그걸로 과연 만족할 수준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고, 확장 억제도 확장 억제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된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핵 잠재력 확보라고 봅니다. 여기 뭐 한국의 핵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토론을 해보면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박인희 교수님이 이제 워싱턴 사안 이후에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뭐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절반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조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60% 정도 나왔죠. 그리고 또 조건을 달아서 뭐 핵무장을 했을 때 심각한 제재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뭐 절반 정도 수준을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뭐랄까 뭐 안보상의 이익은 제외하고 뭐 불이익만 얘기하면 당연히 뭐 지지율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당파적인 여론 질문이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핵무장을 해서 남북한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이제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걸 편익을 제시하면서 물으면은 지지율이 지금 뭐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이제 좀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사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국에서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 여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해서 우리가 더 큰 양보와 더 큰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필요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이 즉각적으로 뭐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핵 자강론도 1.0이 있고 2.0이 있습니다. 1.0은 뭐 과거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주장한 그런 거였고, 뭐 미국 그런 거 미국의 반대라든가 국제사회 반대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핵무장하자라는 게 1.0이었다면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2.0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일단 핵무장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목표이고,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핵 잠재력부터 확보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 뭐 곧바로 즉각적으로 핵무장하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국민들의 80% 이상이 저는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항목에도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으로 곧바로 가자 이런 성급하게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핵 잠재력부터 일단 확보하자. 그래서 나중에 뭐 동북아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지만은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제 그런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은 일본은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가는데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만에 하나 핵무장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북한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대와 한국 안보 위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국방연구원 그리고 이제 아산정책연구원 뭐 랜드연구소 등의 이제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국방연구원은 2030년경에 북한이 핵무기가 166발 정도까지 증가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랜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2030년에 최대 30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핵무기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우리가 계속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플랜 A도 필요하지만 플랜 B도 필요하죠. 상황이 더 악화될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국방부는 2030년까지 대략 한 100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2035년에는 한 150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150개 이상 뭐 3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은 북한은 방금 전에 서린효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강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큰 공포에 시달릴 텐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그런 공포 속에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핵무장하자는 건 아니고 그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핵 잠재력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낙관적인 전망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것도 굉장히 편향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뭐 싱크탱크라든가 정부 당국자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대비를 해야죠. 낙관적인 시나리오,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 이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리가 없다. 그러면 중국도 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피해를 또 뭐 북한이 남한 침공하면 북한도 뭐 붕괴할 텐데 뭐 침공하겠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우리 조금 더 뭐 작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 전문가들 대부분이 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침공을 했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 대선 진행될 때 학술회의 갔을 때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에선 당연히 클린턴이 당선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이 올해 전술 핵무기를 공개했고, 그러니까 아마 멀지 않아 뭐 제 7차 핵실험도 강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기관과 이제 전문가들의 핵무기 보유 량 증가표를 이제 제가 이 자료에서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2030년에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이 300개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전방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에 쏘겠습니까? 미국에 쏘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북한이 우리한테 절대 핵무기를 안 쏠 거다 이런 가정 하에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지나친 안보 불감증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이제 그 핵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핵 잠재력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 잠재력 확보는 NPT를 위반하는 게 아니죠. 일본이 NPT 위반하지 않고도 핵 잠재력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쉽게 지금처럼 위협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협하면은 한국이 그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도 자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기존의 확장 억제 이제 1.0 시대를 넘어서서 확장 억제 플러스 2 알파 확장 억제 2.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까지 개발은 나간다 하더라도 핵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반드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또는 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제 작년에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을 해서 남한에 대한 핵선제 타격까지 정당화했고요. 작년 9월 말 10월 초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지휘 시설 비행장 항공 공항 등에 대한 항구에들에 대한 타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괴물 화성포 17형 미사일도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에는 이제 신속한 발사 가능한 고체 연료 ICBM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차례 발사했고 조만간 뭐 한 번 더 발사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성공을 선언을 하겠죠.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고 ICBM까지 개발하고 있느냐? 이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겠다,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이제 하원의 이제 정보위원장도 북한도 핵무기 갖고 있고 우리도 핵무기 갖고 있다. 그래서 핵 억제를 개념 죽었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 의존하는 것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냉정한 이제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작년 6월 달에 남한의 동해안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지도를 공개했고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남한의 서해안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지도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공 한 800m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연습까지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위협인데 이런 작전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냥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제 현명한 사고인지 뭐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북한이 이제 20킬로톤 핵탄두를 가지고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뭐 11만 명 사망하고 그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걸로 돼 있고, 근데 북한은 뭐 전술핵탄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수소폭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만약 100킬로톤의 핵폭탄을 폭발시킬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36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 중인 뭐 현무 미사일이 전술 핵탄두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그러니까 여론을 오도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낙관적인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만은 이제 빠져 있어서는 우리 안보 불감증, 그러니까 안보 불감증으로 인해서 과거 임진왜란 6.25 전쟁 당한 것처럼 일제로부터 강제 병합 당한 것처럼 또다시 심각한 국난의 직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확장 억제가 우리한테 당장 필요하죠. 우리가 핵무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북한 핵 사용하면은 북한도 당연히 미국의 핵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고 북한 핵무기 늘어나고 보유량이 늘어나고 이제 ICBM 기술이 더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더 강화되긴 했지만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이제 anything but 바이든으로 가겠죠. 그 워싱턴 선언은 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도 유리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이제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가 올해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보라. 그것은 항상 지켜지진 않았다. 미군 10년 가까이 지속된 베트남 전에서 5만 8천여 명의 미군 희생자를 내고 2천억 달러를 쓴 다음에 베트남을 포기했다. 또 최근은 아프가니스탄에 1조 달러를 투자하고도 아프가니스탄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의 방일 대가로 수많은 청구서를 들이밀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과 평화협약을 맺으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방위 공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를 공격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주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도와줄 것인가, 북한과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장기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당연히 우리를 돕겠지만은 미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고 희생이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또 4년마다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는 너무 이제 그 어떤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미동맹이 함께 할 때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한미동맹과 자강은 같이 가야 된다. 왜냐? 우리가 설령 나중에 핵무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 보유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한테 계속 의존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한국보다는 적어도 북한 정도는 확실하게 견제해 준 한국이 한미동맹에게 미국한테도 더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잠재력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시카고 국제 문제 협의회가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과 공화당 지지층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 그러니까 57%였는데 공화당은 46%,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을 따르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입장을 따르겠죠.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외국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뭐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중남미로부터 불법 이민자를 막는데 군대를 쓰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도와줄 것이다. 뭐 미국에서 고립주의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핵무기는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처럼 이제 뭐 결단만 내리면은 수천 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딱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그 최근에 북한이 이제 핵공격, 전술핵공격 잠수함을 진수시켰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중형 잠수함 20척도 모두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한 척인데 만약 전술핵 공격 잠수함 20척이 동해상에서 뭐 떠돌아다닌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 잠수함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그건 NPT를 위반하는 게 아니죠. NPT를 위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도 이제 미국이 핵잠수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걸 만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제 너무 늦기 전에, 왜냐하면 핵잠수함 만드는 데 시간이 최소한 5년이나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제 북한 핵을 견제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되면은 예, 뭐 대만 사태 관련한 중국의 오판을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최근에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핵 잠재력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아마 이충근 박사님이 뭐 그런 질문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함영필 박사님 토론을 한 10분 정도씩 뭐 청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이거 뭐 과도한 평가도 안 되고 과소한 평가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하려면은 북한의 어떤 그런 핵무기 기술 개발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 능력과 수준, 특별히 대량 생산 능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플루토늄은 뭐 대부분 일치합니다만은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언제부터 농축을 시작했는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심 분리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감춰놨는지, 또 그다음에 계량형은 그 안 만들었는지, 나아가서 핵탄두 하나당 플루토늄을 그 우라늄을 얼마나 쓰는지, 이거에 대한 그 시스템한 고찰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과학술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정 박사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좀 높게 평가한 것을 인용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들고요. 두 번째로 투발수단이죠. 뭐 초극초음속 미사일, 어뢰, SLBM,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도 뭐 호수발사, 어디발사가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상당히 그 좀 그 놀라고 주시해야 되는 것은 그 맞죠. 그러나 이게 북한의 핵 능력이 그 핵탄두에서 투발수단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을 좀 봐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를 들어봐도 핵탄두 생산하는 비용은 전체 한 20%뿐이 안 들고 나머지는 다 투발수단 쪽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나 북한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술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4차 발전 계획 2013년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패를 하고 2016년에 그것과 그 똑같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또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계획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체 처리나 탄소 하나 같은 것, 자체 원료를 가지고 순환한 그런 그 경제 정책이죠. 공업 정책을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경제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생산량의 문제가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무기, 특별히 투발수단의 최대 문제는 이 투발수단으로 넘어갈 때 직면하는 문제,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북한의 탄두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속에는 투입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난제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핵 능력을 평가할 때는 실제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대응 수단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폭발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평지고 목조 주택이었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낙진이 떨어진 곳에서 물 마시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죠. 서울은 다릅니다. 그 고층 건물, 특별히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고 지하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지하들도 발달돼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핵 대응력을 얘기할 때에는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 100%의 피해가 난다 그러면은 조기 경보를 하고 사전 대피하고 재활로 대피하고 소개 분산하고 대응책을 세웠을 적에 피해 규모가 전체 5%에서 10%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100에서 5 내지 10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고 특별히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국민 홍보 책자 만들고 우리 민방위훈련 체제를 개편해가지고 이런 대응책을 세우는 것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이죠. 이런 것이 잘 대비가 되면 적어도 50% 이하로 줄어든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핵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장 억제, 미국하고 우리의 대응을 이제 둘로 나눠줬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 핵 능력을 그 많이 고도화했다고 이렇게 고평가를 하면서 미국의 대응 능력은 좀 저평가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소련, 러시아와 중국을 대응해서 구축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체제이죠. 북한이
몇 발의 그 ICBM으로 그것을 뚫어서 미국을 핵으로 공격한다. 저는 그것은 그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 JBL이나 이런 쪽에서 사드나 이런 쪽에서 직격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직접 맞추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전시에는 실전 상황에서는 다 핵탄두로 핵탄두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요격이 됩니다. 그런 그 준비를 해왔고 능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를 위협한다. 그 얘기는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전술핵으로 위협을 하고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대응 능력으로 보면 우리 이제 킬체인이 있고 KMPR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KMPR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너무 미사일 운전적이다. 너무 미사일 운전적이다. 책임 안 지고 날아간 다음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북한을 뒤따라가는 그 방법과 전략으로는 우리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북한이 뭐 다른 것을 개발했을 때 순식간에 한 부분이 싹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소련으로 하여금 엄청난 좌절을 느끼게 그 만든 것처럼 앞서 나가서 장벽을 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한미 그 확장업체 전략에서도 좀 이런 분야를 앞세워서 협력을 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내지는 엄청난 출혈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일본이 어떻게 이런 것을 구축했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철저한 비핵화 원칙을 가지고 있고 역대 정권이 전혀 이것을 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히려 국제전세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올라타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주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해서 국제협력을 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우군을 많이 확보한 거죠. 같은 얘기를 가지고 일본과 우리가 얘기를 했을 적에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우군이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많은 그 반대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드러난 적이 있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국민 여론의 70%가 핵무장을 찬성한다 그러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아, 한국이 그러니까 그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외교안보 부분에서 우리 과학술계, 특별히 원자력 부분에 도움을 준 것도 있지만 오히려 방해라는 말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과학기술계에 특별히 어떤 우리 핵의 잠재력을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이런 쪽에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과학술계가 실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개인의 바람일 수도 있고 제가 뭐 우리 과학술계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쪽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핵 잠재력을 얘기할 적에 기술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퍼거슨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핵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한국을 쓴 사람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 잠재력을 확보할 때 우리가 농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재처리가 있으면은 사용 해결료 재처리가 필요하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 니네 지역에다 그걸 만들래? 그러면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우리 부안 사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역량,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형편없고 지금은 훨씬 더 열악해져 있고 양진영의 어떤 그런 충돌 논리가 여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는 엄청납니다. 몇천억씩 쳐박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잠재력이 실질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겠느냐,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현재까지 핵무장 그 주장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견인한 그 긍정적인 측면이 뭐 있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한국에 지금 이제 NCG 중심으로 해서 한미 확장 억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의 그 중심을 한미가 어떻게 확장 억제 협력을 할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개념이거든요.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그러니까 두 축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직접적인 억제 노력이 북한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뭐 중국, 러시아에 당연히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핵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 포괄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이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런 위협 위기 관리도 저희도 이제 그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이제 대북 억제 태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적이면서도 비용 대비 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옵션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간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그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은 모든 분쟁을 핵무기로 다 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피드백이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원자력 포텐셜 관련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 우리 정상장 박사님 이제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 종사자들이 얘기하면은 그거는 핵 잠재력이 아니라 핵무기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로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자력 포텐셜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 핵 연료 주기의 완전성을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라늄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라늄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우리가 농축을 해야 되느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또 과학기술 발전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 접근해야 되고 우리 지금 쌓여있는 수많은 사용 핵 연료를 저렇게 중간 저장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래서 저거를 뭐 해외 위탁 재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처리 공장을 갖춰서 또 후손에게 또 다른 자원으로서 넘겨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더 핵심적인 장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아까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원자력 산업계나 우리 그 에너지 안보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내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 대안이라고 그래도 안보 쪽에서 잠재력을 얘기하는 것조차 그런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싸움이냐의 본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게 능력 위주로 접근을 하거든요. 핵무기, 뭐 삼축.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정은하고 우리와의 의지의 싸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핵 사용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결국은 북한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디커플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 한반도 군사적인 주도권 확보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그 의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동맹이 얼마만큼 결속되어 있는지 동맹의 결속력을 통해서 결국 북한의 그 의지를 꺾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일단은 맞다라는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많이 이제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억제와 대응은 전혀 다른 국면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억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응. 근데 대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대응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술핵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핵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따집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대응이 공동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야지 그걸 통해서 억제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자다 일어나서 핵 버튼을 누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충돌이나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작은 분쟁의 불씨부터 점점 에스컬레이션 돼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확전의 역학 속에서 재식 능력으로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김정은에게 인식시켜서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한미가 평시 단계, 그다음에 위기 관리 단계, 그다음에 어떤 전쟁의 단계에 얼마만큼 공동의 그런 의견과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작동 가능하느냐, 거기에서 NCG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CM 공동성명에서 대부분은 확장 억제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개념인데 사실 한미는 이미 2013년부터 공동의 CNI라는 그런 그 틀 속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재래식 능력을 합쳐서 북한을 억제하는 이런 그런 전략적인 틀을 이미 10년 이상 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담론 수준에서 인식하는 그 수준과는 훨씬 다르게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한미연합방위 태세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든 시나리오 속에서 한미가 얼마만큼 그 결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여기서 이제 확장 억제의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핵 전력이 없기 때문에 미 본토에서 날아올 때 그 시간의 갭, 의사결정의 지연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미치기 따라와 주느냐에 대한 지금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의견 조율의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확장 억제 공약은 크레더블 한데 현재 완전하거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을 대한민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일단은 북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노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우리의 국민들의 확장 억제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이는 그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NPT 체제 자체도 저희가 또 지켜야 될 또 어떤 국익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가름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그 질문의 형태로 딱 만들어서 뭐 발표자 두 분한테 던지신 건 아니지만 또 토론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한테 한 3분 정도씩 시간 드려서 하고 싶은 말씀, 전달받은 메시지에 대한 레스폰스를 좀 들어보고요. 먼저 우리 설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핵전략을 공부하면서 이 영역은 이제 본질적으로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인 프로세스이고 핵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담론을 형성하고 담론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뭐 일정 부분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아마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경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서 정답이 내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면서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작용을
그러니까 두 양쪽 담론에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성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고 한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국의 역사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현무5가 이제 전술핵급 미사일이다. 물론 과장된 얘기죠. 다만 거기에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뭐 약간은 상상력이 동원된 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현무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의 미사일을 일정 간격으로 바둑판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동시에 투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예컨대 뭐 100발을 동시에 쏘거나 그런 전술핵의 효과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좀 염두에 뒀다.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지에 관해서도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뭐 충분히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을 포기한 사례. 그 사례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패배를 용인한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핵 사용 문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특히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침소 봉대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형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그 계속 갖는 것이 견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동맹과 자강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그 점은 조금 저는 다른 견해를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론적 입장에서 보면 핵을 보유할 경우에 아마 한미동맹은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관계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미국의 보호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질서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런 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군사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주장이 일정한 긴장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협상력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굉장히 균형 있게 잘 관리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이제 미국이 중요하게 이제 간주하는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가 필요해서 인도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데 핵이 없는 인도, 핵이 있는 이제 인도 어느 쪽이 미국에게 더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핵을 가지면 한미동맹 약화될 거다 이런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봐도 핵무장 지지 여론하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지지 여론하고 거의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한미동맹하고 핵 가지는 거 둘 이걸 모순되는 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태결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좀 정확하게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게 있어서는 핵이 군사정책의 중심입니다. 재래식 무기가 군사정책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북한은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은 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의 옵션에만 올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그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이 일한다. 했을 경우에 미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해군력이 급격히 쇠퇴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추월하고 있고 또 같은 항모가 이제 파괴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쉽게 단기간 내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훨씬 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 동북아에서 했던 위기,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한국과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올해 이제 동아일보가 조사한 것도 그렇고 2017년에 미국의 한 싱크탱크 조사한 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한국 자책포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반대한다는 입장이 한 31%, 찬성한다는 입장이 41%, 자책 보유를 지지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이 핵이 없으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까지 도발했을 때 미국이 북한하고 핵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뭐 동맹 중요하지만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어떤 북한이라는 뭐 로그 스테이트랑 핵전쟁을 해야 되냐? 이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이기적이죠. 대만에서 유사 사태시 우리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민들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강이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한미동맹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자주의식이 필요하다. 19세기의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뭐 대다수가 중국을 하늘로 생각하고 세계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지식인들 상당수가 미국을 하늘로 보고 미국을 세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시각에서 세계를 본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특히 한국의 그게 뭐 한 발짝이건 뭐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건 그 핵 능력의 진전이 한미동맹을 상쇄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에 따라서 두 분의 입장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학문적으로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고견 주신 두 분 발표자님, 토론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 계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